사장부터 리포터 네티즌 그다음에 제일 싸우면 안 된다는 네티즌까지 왜냐면 진짜 쌈딱 승연이래요. 네. 네. 왜냐면 댓글도 유독 그런 게 많아요. 독하다, 독승연, 독한 네. 햄톨이라고. 네, 맞아요. 네. 아니 일단 그럼 네티즌이랑 네. 싸운 것부터 우리가 지켜볼게요. 어느 날 SNS에 보다 보다 황당해서 역겨우면 안 보면 되면 안 보면 되고 싫으면 그냥 두세요. 본인에게 꼭 그 마음을 전해야 직성이 풀리나? 잘 생각해봐요. 진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건 어느 쪽인지. 이게 네티즌에 올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근데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걸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화가 났어요.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분이 꾸준하게 네. 악의적으로 계속 네. 그랬구나. 뭐라고? SNS로 저한테 욕을 하면 오히려 엄마 아빠는 못 봐요. 근데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욕을. 욕을 손편지요? 네. 편지로 너는 굉장히 욕을 정성스럽게 보내는 진짜 진짜 정말로 팬인 것처럼 예쁜 편지 봉투에 편지를 써가지고 너는 어머! 이래서 이게 안 됐고 이래서 이게 안 됐고 있다. 너는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거 고쳐야 돼. 근데 되게 악의적으로 그런 거를 써서 집으로? 네. 아니, 꾸준히 보내는 어느, 거예요. 어느 정도? 몇 달 이렇게? 1년 이상 받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1년 이상 받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화,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라고 그거를 느낀 게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정말 팬레터들을 읽고 있다 있던 중에 그게 하나씩 걸리는 거예요. 어머. 아하.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연예인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아, 정말 짜증 난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은 그거를 보면은 이제 방송을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그렇죠. 사람이 내 딸의 이런 거를 지적을 했으니까. 어, 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라는 불안을 그렇죠. 또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정말 우리 딸이. 네, 또 아시다시피 저희 그룹이 좀 그런 큰 일로 엄청난 그런 세상의 욕을 많이 먹는 거를 엄마 아빠 같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예민하신데 그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니까 참다 참다가 정말 그날은 와 진짜 폭발했구나. 정말 선물처럼 택배 박스에 과자들이랑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 편지가. 와, 그 욕편. 네. 안 볼 수. 야. 그게 그 편지. 굉장히 지능적이네. 진짜 예쁜 편지들 거짓말처럼 색연필로 앞에 뭐 승연 언니에게 해가지고. 언니에게 뭐 네. 뭐야? 그걸. 아니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욕을 해요 거기에? 뭐라고? 아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삐 처리하거나. 아 진짜. 그니까 뭐 쌍욕은 아닌데 뭐 되게 맛깔나다. 왜냐면 정말 화가 났다는 게 쌍욕. 예, 왜냐면 이게 쌍욕하면서 되게 당시에 지금 좀 쌍욕. 네 정말 뭐 쌍욕 쌍욕 쌍욕은 아닌데 아, 지능적으로 사람 매기는 거 있잖아. 네. 네. 맞아 그런 사람 있어요. 지능적으로 오히려 더 기분 나쁜 거. 데뷔할 때부터 노래도 못했고 춤도 못 췄는데 네가 노력한 건 내가 인정한다. 뭐 그런 거. 근데 인정, 빈정되는 거. 너는 갈 길이 너무 멀고 아직도 한참 멀었으니까 어디 가서 노래한다고 설치지 마라. 멤버들 사이에서도 그러지 말고 너 네가 초반에 그렇게 예능했다고 뭐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이 가소롭다고 생각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 막 그냥 계속 다 비꼬는 거예요. 다 제가 한 노력들을. 그 친구는 저기 결국 이제 그 친구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아니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냥 그렇게 찾아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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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SNS로도 막 욕 먹는 거 뭐 당연하고 뭐 인터넷 블로그 뭐 한승연 뭐 어쩌고 뭐 아까 유희도 뭐 얘기했지만 저도 막 숙박업소에 막 들어간다고 남자들이랑 그래서 예능 잡았다 뭐 막 이렇게 숙박업소에? 네. 아니 숙박업소에 남자들이랑 들어가서 예능 잡았다. 뭐예요? 연결이 전혀 안 되는데. 네. 아니면 뭐 아마 뭐 접대? 네, 네 그런, 그런 것도 뭐 그런 남자 아이돌들이랑 뭘 즐긴다더라. 진짜 막 아니 저희 부모님 정말 60이 넘으셨는데 네. 저를 보시려고 인터넷을 하셔요. 근데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났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터넷 그거 저 하면 안 됩니다. 네. 하지 마시고
그니까 방에 들어서 앉아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나무니까.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나는 내 일을 열심히